주스에 있는 항산화 지수는 일반적으로 95.8 정도로 얘기가 되면은 오렌지 주스는 19.1 그러니까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산화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레드와인 네. 저 포도주의 경우에서도 68.3으로 석류 주스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그러면 이제 대비되는 게 유해산소, 활성산소란 말이죠.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성분이 충분치가 않게 되면 결국 얘네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만성염증이 결국은 혈관의 노화를 촉진시켜서 동맥경화라든지 혈관질환도 일으키게 되고 지금 얘기가 나온 암도 발생시키게 되고 심지어 우리 요즘 제일 많이 걱정하는 치매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신 식품이 톳하고 네. 석류잖아요. 네. 요 두 식품 간의 궁합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김현철 씨. 예, 건강과 미모도 챙기고 갱년기 질환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석류로 갱년기 톳톳 털자 무침입니다. 일단 말이죠. 털자. 예, 꽃이 필요하겠죠. 석류알 그리고 양파, 대파, 석류즙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끓는 물에 톳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주시고요. 두 번째 톳에 석류알, 양파, 대파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석류즙과 양념 재료로 새콤달콤하게 무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쳐주시는 것은 어머님들의 손맛이겠죠. 석류로 갱년기 톡톡 털자 무침 완성!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톳 같은 거는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잖아요. 근데 초장도 들어갔지만 이 석류즙을 넣으니까 달콤한 맛이 훨씬 더하고 맛있는데요. 맞아요.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아무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겠지요? 네. 또 이 무침을 드시다가 좀 매우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석류 주스 한 잔 이렇게 같이. 일단은 톳도 무기질이 좋고요. 근데 석류는 비타민이 좋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뭐 피부도 건조해지고 몸도 안 좋아지시잖아요. 이럴 때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에 딱 좋은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석류 먹을 때 주의할 점 없을까요? 일단은 석류도 아무래도 많이 드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하루에 하나나 두 개 정도 드실 것을 권하고요. 또 씨가 있다 보니까 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다 한 번에 많이 넣고 씹으시다 보면은 이에 무리를 좀 줄 수가 있으니까 한 알 한 알 조금씩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